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미주에서 사역하는 창조과학 선교회라고 하는 오가니제이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전임 사역하고 있는데 직책은 이제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을 들어보셨지만 이번 세미나는 조금 다르게 세계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몇번 우리 두란노에서 이 세미나를 했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증거적인 내용이었거든요. 노아홍수라든지 빙하 시대.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창조과학 접근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것도 있고 어떤 세계관적인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세계관에 저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는 대로 만나서 반갑고요.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과 세계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이 진행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네, 근데 하나님 원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요즘에 그냥 교회에서 뭐 물어봐도 무조건 아멘이죠. 식사하셨어요? 그러다 아멘. 뭐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건줄 알았는데 아멘이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이 대답에 대해서는 네 또는 아니오로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도 아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게 될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자, 우리 창조과학 프로그램 저하고 세미나를 하면은 이거 뭐 수십 번 나옵니다.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바로 드러낼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어떻게 짓는 거예요? 좋게 짓는 겁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고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범죄했죠. 타락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엉키가 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가시덤불과 엉엉키가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 쓸어버린 적 있죠. 쓸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노아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 두란노의 세미나에선 이런 증거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번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증거들을 다뤘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선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옷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우리 언제가 좋았다? 우리 미네소타에서 오신 분 오늘 올해 진짜 겨울 대단했죠. 그건 처음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 물로 한번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조치이고 변화예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은 겁니다. 이 여덟 명한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거꾸로 얘기했죠. 흩어지지 말자.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다?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저희들은 정말 이것만은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이 불편한 건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서로 말을 안 통하게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 쪽에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근데 강제로 흩으신 거예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죠. 이 앞에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이 좋았는지, 내가 그분의 형상인지, 내가 왜 죽게 됐는지, 어떻게 살수 있는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흩어지면서. 잊어버리는 건 간단해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흩어진 가운데, 누굴 택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흩어진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창조자만이 나의 누구다? 구원자.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존재가 나와가지고 내가 너 구원자다 그랬는데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자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진정한 구원자는 전능한 분 외에는 될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자는 창조자 외에는 될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창조자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네, 아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어떡한 거예요?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예. 네. 창조자가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맡겼던 이 성경책이, 구약 성경과 그분이 오셔서 했었던 일, 하신 말씀이 묶여가지고 신구약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원래 죽었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선교받은 나라, 전도받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인데, 바로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 왜 온 거예요? 언제 가져왔길래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또 죽는, 나를 위해서 왜 죽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다 앞에 있죠? 죽는 것도 뭐, 이거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돌아가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근거는 다 어디 있냐면 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근거,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이 앞에 부분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도 어떤 거예요? 앞에가 희미한 거예요. 예. 네. 자, 이제 그 이유, 이제 뭔지 알아보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바로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원숭이가 있는데,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 미안해서 그렇지, 사실은. 네, 닮았죠. 여러분,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이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겉보기 어떻기 때문에, 닮은 데가 있기 때문에. 눈도 있죠? 코도 있죠? 네, 입도 있고 손가락도 10개죠?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닮은 데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네. 자, 진화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옆에 좀 멀리 있는 분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한 뭐 단세포 같은 아메바 같은 생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와 멸종과 진화와 멸종을 수십억 년 동안 반복하다가 가장 고등한 누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됐다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가, 자연에서 맞아떨어진 선택된 자들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진화론입니다. 문제는 이 진화론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뭐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인데,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아는 데 있어서는 진화론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않고는 도저히 성경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시대는. 이제 보시면 알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전반부에는 그래도 창조과학이니까 증거에 대한 내용들, 눈으로 보이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세계관 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니까 뉴에이지에 대해 다루고, 그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더 좁혀가지고 동성애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범위를 저희가 어떻게 하냐, 점점 이제 줄여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다윈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금방 진화론자들은 버렸어요. 왜? 만약 이게 맞다면 살아있는 것 가운데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있어야겠죠. 없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건 바로 버렸어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뭘 만들었냐면, 사람하고 원숭이가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다? 어떤 공통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로? 원숭이로 진화됐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빠진 고리라 불렀고, 또 뭉뚱그려가지고 이제 유인원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원숭이 인간. 그러니까 당연히 진화론자들은 이 공통조상이 있을 거다라고 여겼겠죠. 혹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심히 걱정되죠. 예, 근데 이런 거 뜬다. 그림입니다. 그림. 진짜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상상의 그림이에요. 어쨌든
이런 공통조상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은 뭐가 생겼냐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일단 믿음이 생겼으니까 어때야 돼요? 찾아야죠. 예.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어떤 것들은 이게 공통조상이다 라고 발표한 것들도 있어요. 자, 이 공통조상이 모르 결론이 났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화가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여기 걸려있잖아요. 사실요. 자, 우리가 오늘 인류의 기원에 대한 얘기니까 사람하고 우리 가장 가깝다고 원숭이의 공통조상으로 발표됐던 것들이 모르 결론 났는가는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빠진 고리라 부르는데 중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지금은 사라진 빠진 고리들 이렇게 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할 이 내용들은 모두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걸 지금 진화의 증거로 내세우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 돼요. 왜? 학교 때 배웠거든요. 네, 그러므로 이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질문이 나와요. 우리 학교 때 이런 거 배웠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와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너무 또 천천히 하면 정말 지루해요. 그때 우리가 스피디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게 바로 자바원인이라고 하는 건데 교과서에 한 40년 이상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머리덮개뼈하고 다리뼈가 발견됐는데 아, 이건 나중에 이 유진 뉴보아라는 사람이 이제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같은 자리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같이 발견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본인이 긴팔 원숭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인류학자들이 조사하니까 그냥 사람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버린 거죠. 진화론자들도. 그 다음에 이 한 50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던 유명한 게 필트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12년에 필트다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됐는데 영국에서 발견된 거죠. 근데 머리 덮개뼈하고 턱뼈만 발견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상상해가지고 붙인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조작한 거로 알려졌어요. 누가 머리 덮개뼈는 철염이라고 하는 거로 화학 처리해가지고 오래된 것처럼 만들고 턱뼈는 이제 원숭이 턱뼈를 사람하고 원숭이하고 중간으로 연마해가지고 이제 껴놓은 거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에서 뭐가 궁금했겠어요. 이것이 지금 누가 지금 조작한 건가? 범인을 잡으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 범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탐정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주인공이 누군가요? 셜록 홈즈죠. 이제 이 얘기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지은 분이 누구죠? 아서 코난 도일이라고 모르세요? 이 코난 도일인데 그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이 이 코난 도일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진화론자예요. 아, 이제 이 사람 얘기 조금 이따 나옵니다. 어쨌든 이건 조작품으로 났는데 이게 거의 50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저도 외웠으니까요. 아, 그 다음에 이 거짓말은 결론이 난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빨 하나가 있는데 바로 네브라스카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사 시간에 중학교 때 세계사 책에 이 그림 그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허리 꼬부정하고 네, 그런데 이건 이빨 하나 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못 그리죠.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주위에 이제 화석들을 봤을 때 이건 돼지 이빨을 결론에 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미국의 진화론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라마피테쿠스라고 1930년경에 인도에서 발견됐는데 이건 턱뼈 하나 발견됐는데 이건 원숭이 턱뼈 아마 오랑우탄이 아닌가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 얘기할 때 지금 얘기했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는 없어요. 자, 근데 우리는 모두 교과서에 이런 거 배웠어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교과서는 무서워요. 교과서는 보편화시켜버려요. 교과서 안 읽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데. 근데 교과서라고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과서 무섭죠. 예, 네, 일반화시켜버리니까요. 자,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는 것을 좀 보겠는데 오스탈로피테쿠스라고 되게 지금 부릅니다. 되게 빠진 고리의 대명사예요. 예, 대명사인데 제일 유명한 게 루시라는 게 있죠. 그래서 1973년도 이디오페에서 발견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바디, 몸통은 팔이 기다란 원숭이의 몸통인데 이 무릎뼈, 이 특별히 이 니 조인트, 무릎 관절이 사람을 닮았다 그래서 네 발로 걷다가 어떻게 된 거야? 두 발로 일어선 이제 빠진 고리, 예,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몸통하고 다리뼈는 같이 발견된 게 아닙니다. 우리 3km 따로 떨어진 데, 2마일 떨어진 데서 발견된 거거든요. 여러분, 2마일이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같은 조상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 같은 주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같은 주인이라면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3km 밖에서 한쪽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한쪽 발로 와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써 있는 교과서는 없어요. 예.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의 탑 논문지들은 다 결론 내렸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최고의 논문지 그러면 두 가지를 뽑는데, 하나는 네이처지고, 여기 나왔는 네이처지죠? 네이처지고, 다른 하나는 사이언스지입니다. 네이처지는 영국에서, 사이언스지는 미국에서 발간되는데, 이건 뭐 최고의 논문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네이처지에서 뭐라 그랬냐면, 리치먼드하고 스트레이시라는 사람이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은, 루시가 뭐라고요? 주목을 얻었던, 이거 너클워커 영어로 원숭이에요. 이 사람 원숭이 결론 난 겁니다. 자, 사이언스에서 뭐라 그랬나 보세요. 캐비넷으로 걸어서 문을 열었다. 안에 열었더니 안에 루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뿔싸, 그녀는 전형적인 뭐라고요? 똑같아요. 너클워커 원숭이였다. 주목을 얻는 모습. 이미 네이처지 사이언스에서 결론 낸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어요. 이거 언젠가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네. 여러분, 교과서라고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재작년에 한국에서 희조새라는 거 있잖아요. 파충에서 새로 지나갔다는 중간 단계 와서. 자, 그거 교과서에 뺐다가 난리 났었죠. 교과서에 뺐다가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새로 결론 났기 때문에 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난리가 났을까요? 예, 지금 학생들은 다 여태까지 희조새가 파충에서 뭐로 새로 지난 데는 중간 단계여서 그래 배웠잖아요.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 그걸 뺐을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창조론 자대 교과부가 무릎 꿇었다. 노, 아니에요. 우리 지난 2013년에도 ABC에서 뉴스에서 결론 냈죠? 새로 결론 났다.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사람들이? 교과서는 보편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 교과서에서 틀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개골인데, 제가 지금 여기 오스탈로피테쿠스 두개골, 크기도 딱 요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표본을 하나 가져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두운 부분이 있죠. 어두운 부분은 발견된 부분이고 하얀 부분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메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빨은 발견된 걸 거 아니니까요.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게 오스탈로피테쿠스 중에 하나 가져온 겁니다. 오스탈로피테쿠스는 몇 개인지 발견됐죠. 자, 근데 여러분, 루시라고 하는 그 두개골 옆에서 지금 옆에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이 두개골이 같이 발견된 겁니다. 자, 그때 자, 일단 두개골이 발견되면 진화론자들은 뭐가 궁금할까요? 이거 원래 오리지널 모습이 궁금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죽었는데 사진을 하나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제 후손들이 와가지고 예전에 창조과학 사역을 했다는데 우리 조상님의 얼굴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제 두개골, 소위 말하는 해골이죠. 그걸 가지고 해부학자한테 가서 우리 조상님 얼굴 복원시켜주세요. 그러면 복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합니다. 이건 복원 불가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진화론자들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개골 가지고 이마가 우둘두둘한지 알 수 있을까요? 들창코인지 아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입술이 이렇게 생겼는지, 머리를 올백으로 넘겼는지, 턱수염이 났는지. 여러분, 이거 못 그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과학적인 시도로 그린 게 아니에요. 이미 이 그림이 어떤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난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그림을 무슨 진화론자들이 그렸겠어요? 진화론자들이 다 예술가인가요? 의뢰했겠죠, 누구한테? 예술가한테 의뢰했겠죠? 뭐라고 했겠어요? 아, 이게 원숭이하고 사람의 중간 빠진 골인데 중간의 모습으로 그려달라 그랬겠죠? 본인들도 모르는데 이 두개골 보고 그려달라 그러겠어요?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끄덕끄덕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들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 두개골은 원수결로 났거든요, 지금은요. 이 그림이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발자국, 우리 온몸이 발견돼도 그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레톨리 발자국이라고 탄자니아에서 발견된 이 발자국 옆에 이 그림이 언제나 있습니다. 대학 교과서에도. 여러분, 이 발자국 보고 얼굴이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거 알 수 있을까요? 네? 온몸에 털이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끄덕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진화론인 거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증거인 줄 알아요. 이 그림은 증거가 아니에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이 발자국은 지금은 사람의 발자국으로 결론 났습니다. 네. 사이언스에서 나왔죠. 사람 발자국이다, 이건. 여러분, 이 다리 빼놔가지고 이렇게 막 그리는 서슴없이 그립니다. 절대 못 그려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끄덕거리는 겁니다.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볼까요?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이제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습니다. 독일에서 1896년, 이보다 원래 먼저 발견됐는데, 그전에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진화론이 등장하고 나서 이게 이제 우리 인류의 진화의 조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신체가 전체가 다 발견됐어요. 등이 이렇게 굽은 상태로 발견했는데, 자, 이건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얘기했죠. 이건 이제 바이타민 D 결핍의 곱주병 환자로 결론이 났습니다. 분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진화의 조상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암니마 경사각입니다.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 이제 가운데 있는 게 네안데르탈인인데, 암니마가 경사가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사람, 오늘날 현대인의 수직에 가깝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그대로 복원시키니까 이마가 경사가 졌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은 암니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직이고, 원숭이는 경사가 졌는데, 나머지는 사람을 닮았는데, 암니마가 어떻다? 원숭이 닮았다. 자, 이쯤 되면 벌써 이제 이마에 손이 올라간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혹시 나 아니야? 옆에 안 보셔도 돼요. 네, 이제 불안해지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오른쪽에 있는 사람 같이 생긴 사람 많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이나 이런데, 영어로 니안데르탈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몇 번째 안 되는 홈페이지에 우리 지금 유명한 사람들 중에 니안데르탈인 닮은 두개골을 가진 사람만 사진 모아놓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네 분만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메뉴 중에 말로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레슬링 선수입니다. UFC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스파이클리는 미국에서 너무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예. 이 맨스타인이라는 사람은 기자이기도 하고 대통령 기조연설문 작성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예. 달라이라마는 종교 지도자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너 들지나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분들이. 너가 그런 것 같다. 예? 근데 우리는 암니마 경사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네안데르탈의 해석은 뭐라 그랬어요? 미세한 시체적 차이를 가지고 한 거다. 여러분, 미세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우리들 사이에도 어떻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예. 즉, 대부분은 얼굴 안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예. 이 사람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제가 진화론 책에서 이제 카피해 온 건데, 여기 나온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이 이제 왼쪽에 있고 크로마뇽인이 오른쪽에 있는데, 크로마뇽인이 진화론자를 얘기할 때 현대인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진화의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옆에 비교를 했죠. 근데 뭘 비교한 것 같으세요? 그저 키를 비교했죠. 예, 그래 더 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키 순서로 진화 순서면 진짜 억울한 사람 많죠. 아니, 이거 그린 사람 키가 의심스러워. 여러분, 저같이 아담한 사람 덜 진화됐다는 거야?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게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큰 것부터 됐으면 창조계. 간단한 거에서 뭐가 됐다? 복잡한 게 됐다. 복잡한 거 먼저 됐으면 뭐예요? 창조니까. 이게 진화론의 속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뭐라고 끄덕거려요. 역시 진화돼가지고 키가 크네. 여러분 이분이 저보다 더 진화됐겠어요? 네, 똑같죠. 네.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큰 게 됐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인류의 조상이라고 한 진화의 조상이라는 것이 발표만 돼도 웬만한 일간신문에 다 나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자기네 나라에서 조상이 발견됐다 그래가지고 우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원숭이 두개골로 결론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조상이다라는 것이 등장하면 이렇게 대서특필이 될까요? 각 신문마다 다 낼까요? 네, 우리에게 관심을 끌기 때문이죠. 왜? 우리 누가 궁금하니까. 내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냐? 이게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 존재에 대한 시작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우리에게 계속 진화론적인 사고의 영향을 이건 뭐 좋다는 거 두말할 나위 없어요. 교과서에 들어있는 것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700만 년 전 두개골이라서 2002년도에 전 일간신문에 다 났습니다. LA 타임즈, 워싱턴 타임즈, 우리나라 각 신문 다 났어요. 근데 여러분 단 하루 만에 그 다음날 고릴라로 결론 났어요. 근데 이 기사 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네. 여러분 기사는 보편화시켜버려요. 이 기사는 나온 데도 있고 안 나온 데도 있거든요. 훨씬 작게 나왔거든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루이스, 메리, 리차드 리키, 이제 리키 패밀리죠.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루이스 리키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죠. 진화론 단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진화 조상을 찾으려고 정말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발표된 것들 우리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예,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이제 루이스 리키, 메리 리키는 죽었고. 아들인 리차드 리키는 살아있는데 뭐 인류학자 중에 정말 진화론자죠.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조금 있다가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얘기. 자, 우리는 인류의 그러니까 진화 단계 그래서 인류의 진화 계통표라는 것을 학교에서 볼 수 있어요. 학교 교과서에서 사람 더 닮은 두개골수부터 덜 닮은 거 순서적으로 나열해 놨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인류의 진화 계통표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서 옆에 있는 그림처럼 이 진화의 순서로 두개골이 고스란히 순서적으로 발견된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밖에 없을까요? 예? 예, 박물관이나 교과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두개골들 여기 두개골 제가 갖고 있잖아요. 이 두개골들은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해야 널려 있는 거예요. 지표상에. 수직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들이 많이 보고됐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태까지 인류의 조상의 두개골이다. 진화에. 두개골이라고 하는 거 다 모아봐자 이 방 안에 채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의 인류를 한 자리에 꽁꽁 묶으면 지금 70억이죠. 꽁꽁 묶으면 어디 안에 쏙 들어가는지 아세요? 제주도 안에 쏙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방 안에 있는 거 지구상에 널려보세요. 얼마나 덜 발견되는지 아시겠죠? 안 발견되는지. 널려있는 두개골을 가지고 진화가 맞다는 믿음으로 잘생긴 거 위에다가 못생긴 거 밑에다가 모아온 거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게 아니에요. 네, 이 그림이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인 거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림을 증거로 알아요. 예. 네. 자, 오늘은 이제 이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나이를 그래도 뭐 탄소 쪽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잖아요. No! 어느 인류학자도 인류의 두개골을 측정, 나이를 측정할 사람은 없어요. 일반 사람들 그것도 몰라.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나이를 측정해가지고 나열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몸만, 모양만 가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거 보면서 와우, 진화 맞잖아. 그럼 곤란하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진화에 대한 증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진화 믿는구나 그래야 돼요. 이 세상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림 중에 하나 이 그림입니다.
원숭이 닮은 거에서 사람 닮은 거 진화됐다. 이 세상에 이런 것도 없어요. 널려 있는 걸 모아온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거주까지 씌우는 거 훨씬 어렵다 그랬죠? 줄까지 쫙쫙 그려놓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없어요. 거죽을 씌울 수도 없다 그랬잖아. 이건 더욱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화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진화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끄덕거리는 거, 오, 진화 맞는 거 아니야? 네. 우리의 세계관 너무나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네. 중간에 빠진 곳이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150년 동안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살아있는 것도 그렇지만, 예, 화석 가운데서 없는 거예요. 못 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정말 많았겠죠? 정말 있다면.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진화됐다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제 오늘 나눴던 그 두개골들인데 다 발표 연도입니다. 자, 어느 게 제일 먼저 발표됐나요? 예, 자바오닌이 이제 제일 먼저 발표됐는데. 이 땅에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 한 권이 있죠. 찰스 다윈의 뭐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자, 이 연도는 외워야 됩니다. 네, 오늘 저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이 연도는 외워야 돼요. 몇 년도라고요? 1859년. 여러분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다윈은 원숭이에서 사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 빠진 고리가 발표된 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건가요? 오, 잘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다윈은 1882년에 사망했어요. 자,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이 죽은 거예요. 빠진 고리를 다윈이 봤기 때문에 진화론을 쓴 게 아니라는 사실. 네. 여러분 더군다나 이거 아닌 거로 다 결론 났잖아요. 정리를 해야 돼요.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걸까요? 아니면 진화가 맞을 거다라고 하는 진화가 일어났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이때부터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걸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150년 동안 그 믿음을 갖고 찾아봤는데 여전히 빠진 고리는 빠져 있는 거야. 이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에 틀림없어요. 있었으면 벌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좀 이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흔적 기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맹장. 예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진화됐다면 어느 한쪽이 발달되면 안 쓰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태화가 진화나 태화는 같이 가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태화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 그리고 발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흔적기관입니다. 예를 들면 맹장. 제가 옛날에 맹장술 많이 했잖아요. 예, 쓸모없다. 예, 그래서 아펜딕스라고 이름도. 예, 근데 이 맹장은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면역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장하고 대장 사이에서 소화와 부패 기능 중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맹장술 잘 안 하죠.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쉽게 했어요. 그 자리에 맹장이 없으면 안 돼요. 혹시 여기 맹장술 하신 분? 꽤 되시죠? 하여간 일부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태화됐다면 쓸모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꼬리뼈 아시죠? 옛날에 원숭이에서 지나던 꼬리가... 이 꼬리 등뼈인데 이제 원래 용어는 여러분이 꼬리뼈에 얼마나 많은 근육이 있는지 아세요? 만약에 꼬리뼈가 지금 자리에 코크기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 못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우리 편도선 아시죠? 예전에 편도선이 이제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자꾸 붓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꾸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날 편도선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특별히 박테리아 침입 방어하는데 편도선이 너무 중요하죠. 예, 그래서 특별히 어린애들한테는 편도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갑상선. 우리 여성들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도 갑상선수를 이제 많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갑상선은 인체에 아주 적은 양이지만 요도양을 저조하는 조절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이 없을 경우 갑상선종 걸려서 이 조절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한때 이 흔적 기관이 200가지 정도 200가지나 제시됐었어요. 이거 유행이다시피 기능을 모르면 뭐라 그랬을까요? 흔적 기관이다 이거. 200개까지. 근데 의학하고 생물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어떡한 거예요? 그게 기능이 다 있다는 걸안 거죠. 그 자리에 그 크기에 있을 때만이 100% 기능을 한걸안 겁니다. 지금 한 네다섯 개 남았다 그랬어요. 그때 발표된 것 중에. 근데 그들도 정의가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흔적 기관이라 이 퇴화되다 남은 거라 그랬지만 지금 뭐예요? 아직 모르겠다. 근데 지금까지 추세를 봐서 어떤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에 그 크기로 거기 있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겠죠. 자, 이 질문 가끔 나옵니다. 흔적기관. 또 하나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상동기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나 고양이나 고래나 박쥐 이런 것들을 보면 앞발이나 날개들, 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죠? 어느 정도. 자, 이 비슷하다는 건 진화되는 증거다라 그래서 아직까지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상동기관. 자, 근데 여러분, 비슷하다고 진화해진 걸까요? 여러분, 이들 다 비슷해요. 리어카 뭐 유모차라든지 자전거나 오토바이 차나 트럭이나 다 비슷해요. 왜 비슷할까요? 같은 중력하에서, 같은 과학적 법칙 안에서. 비슷한 기능을 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비슷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하고 동물들을 창조했는데, 같은 조건에서 만드셨죠? 같은 물을 먹고. 같이 식물을 또 먹으라 그랬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모양이 다르면 살수 없는 거예요. 비슷하단 모양은 여러분, 같은 조건에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할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리어커가 유모차로 진화되지 않잖아요. 시간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모양이 다양하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같은 조건 하에서 그분의, 만드신 그분의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너무 잘 얘기를 했어요. 위에 있는 것처럼, 진화론자들은 자꾸 그 모양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죠.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자, 이제 왜 모양에 초점을 맞추냐? 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계속 나누게 돼요. 여기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비슷하다는 건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과학 얘기를 좀 이제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창조과학을 하다 보면 경험하기도 하고 또는 이번에 우리 그 지난 화요일 날 창조화진의 커다란 디베이트가 있었죠. 뉴스 못 들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창조론자가 얘기를 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진화론자가 먼저 하자 그러진 않아요. 예. 저희가 이제 하자 그래가지고 한 건데, 그때, 또 이제 30분, 30분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15분, 15분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캔햄이라고 하는 지금 세계에서 창조과학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 회장이고, 나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하고 같이 할 때, 처음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게이 캐남이라고 하는 창조과학자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창조과학자는 과학을 다 무시하는 거야? 라고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이라는 분야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실험과학. 자 우리 실험과학은 이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오른쪽에 화학 분석을 한다든지. DNA 구조, 생물학 한다든지, 비행기를 띄우고 컴퓨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현재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조작할 수 있죠? 자, 이런 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실험과학이라 그래요. 다른 말은 조작과학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조작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바로 전부 뭐냐 하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역사과학. 자, 히스토리컬 사이언스. 역사과학이란 건 뭐냐 하면, 실험과학하고 똑같은 거는
현재 내 손 안에 연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자, 지금 여기 이거 지금 두개골 갖고 있죠? 내 손 안에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아까 실험과학은 현재 내 손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조작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렇지만 역사과학은 내 손 안에, 여러분 내 손 안에 없는 걸 연구하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예. 네. 과학은 내 손 안에 있어야 돼요. 자, 내 손 안에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과거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과거. 아시겠어요? 자, 뭐하고 똑같냐 하면 여기 지금 살인사건 현장에 형사가 등장했습니다. 아셨어요? 자, 지금 시체가 있죠? 형사가 등장했죠? 실험과학인가요? 역사과학인가요? 답이 다 써 있으니까. 역사과학이죠? 자, 내 손 안에 지금 시체가 있죠? 근데 이 형사가 궁금한 게 뭐예요? 그죠? 과거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뭐냐 하면 역사과학입니다. 역사과학은 과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형사라면 이 지금 이 시체 앞에서 누구를 정말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 범인이 안 나오니까 지금 이 고생인데 거기서 범인이라 그러면 곤란. 그렇죠. 증거는 이미 있죠. 시체가 증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누구예요? 바로 증인. 증인을 만나고 싶어 하겠죠. 맞습니까? 여러분 지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아까 나온 것처럼 박쥐라든지 고래 다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죠 지금? 두개골 있죠? 근데 목적이 뭐냐? 과거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뭐냐 하면 역사과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과학은 과거에 반드시 일어났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가능성이 있냐면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나 유리한 겁니다. 맞습니까? 어떤 뭐 증인이라고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고 말이야 도망가다 칼을 어디다 숨기고 또 도망갔다. 가보니까 칼이 있겠죠. 범인 잡는 거죠. 증인 만나면 너무 유리하죠. 못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셜록 홈즈 우리 아까 나왔으니까 이 얘기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 읽어보셨어요? 저는 뭐 사실 다 읽었습니다. 저는 전권을 다 읽은 사람이에요. 빠져가지고 그것도 한창 바쁠 고등학교 3학년 때 놀 수가 있어야죠. 네. 여러분 셜록 홈즈를 보면 너무 재밌죠. 그런데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진 상황이 언제나 전개돼요. 그게 뭐냐면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누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증인이 안 등장하죠. 여러분, 아니 셜록 홈즈 뿐이겠어요? 탐정수술은 다 증인이 등장 안 하는 겁니다. 등장하면 여러분 소설이 진행되겠어요? 제가 봤대는데 무슨 소리야. 아, 명탐정을 만나면 증인 없이 만들어야지. 여러분, 현실은 탐정소설이 아니에요. 네. 이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사실 진화론자입니다. 이 셜록 홈즈에 심어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거를 아는데 거기 없어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강력하게 심어주려고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현실은 누굴 만나고 싶어 한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제가 창조과학 세미나 하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잘 듣다가 과거 증인 얘기하려면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가끔씩 있습니다. 읽어보고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현실감이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 앞에 증인이라고 한 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드디어 우리 앞에 어떤 분이 소개를 한 거예요. 증인이 있다. 그죠? 이거는 그 증인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걸 행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있었다. 예. 봤다 그랬어요. 너희는 거기 없던 자 만나고 있다 지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더군다나 예수님을 누구라 그랬냐면 창조자라 그랬습니다. 거기 분명히 있었다 그랬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우리 앞에 누가 등장했죠? 증인이라는 자가 등장한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읽을 때 대부분 일어나서 나갑니다. 가끔씩 경험해요. 아, 결국 이 사람 성경에 껴맞추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는 아셔야 돼요. 역사과학이라는 건 속성상 누구를 만나면? 증인을 만나면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게 역사과학이에요. 이거를 채택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탐정소설이 아니에요. 인생은 정말 사건 현장이에요. 형사 앞에 내가 거기 있었다고 증인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채택한 다음에 검증합니까? 검증한 다음에 채택합니까? 채택이 먼저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참고한다는 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거기 있었다고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계속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과거 사실은 깨달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 땅 창조할 때는 어디 있었니? 여기 너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라는 얘기는 우리 이번에 두란노 세미나에서 깨달아 아는 걸 가서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너 혼자 깨달아 알았으면 한번 얘기해봐 이거예요. 자, 깨달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말해봐 너 이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스탈로피테쿠스 창조과학자나 진화론자 똑같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거예요? 혼자 깨달으려는 겁니다. 증인 없이. 다른 한쪽은 뭐죠? 증인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어떡해? 그냥 가라 그럴까요? 아니면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는 건 전혀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왜? 증인을 통해서 볼 것이냐. 검증해 보는 것이냐. 여러분 사람하고 동물은 막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뭐 말을 하죠 우리? 사람하고 동물? 차이점? 우리 예술이 있죠. 네, 그리고 창조적이고 도구 사용하죠. 그 다음에 종교가 있죠. 예배하고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 종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동물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신기하게 보이는 거에서 차이점이 있죠. 근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도 물어보면 이 중에 하나 될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차이점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거에 정말 차이점도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물어보나 마나 고조선시대 까마귀나 지금 까마귀나 집 짓는 거 보면 어때요? 똑같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달라요. 우리 아담이 지금 만화지만 원숭이한테 물어보는 거, 난 생각하고 작업하고 다려주고 비행기도 띄고 컴퓨터도 만들 수 있다. 너 뭐 할 줄 아냐? 물어보는 순간에도 머릿속엔 만화나. 이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빌딩 다 누가 지은 거죠? 거기 가면 누가 있냐면 사람이 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해도 한국에 뭐 전화기가 매년 바뀌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왜 농사도 짓고 말해요. 요리도 하고 요리하는 동물 보셨어요? 네. 사람만 하죠. 땅에 있는 것도 알기 바쁜데 말이에요. 밖에가 궁금한 겁니다. 실제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멋있게 지금 세미나 하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거. 이것도 알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어 이 말을 하잖아요. 말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면 사라져 버리는데 그걸 적기도 하죠.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합니다. 예, 지금 녹화 벌써 하잖아요. CGN TV에서. 예, 과거 것까지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왔는데 몇 년이라고요?
이제 이 책이 등장했을 때 서양은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은 과거 역사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이라고 얘기를 생각했었어요. 자, 근데 진화론이 믿으면 뭐가 틀린 거죠? 진화론이 사실이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모든 자기의 기존의 생각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진화론적으로. 그래서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한 권을 꼽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꼽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종의견이 1859년에 이제 출판됐을 때 서양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몇백 년 동안 지내온 게 있죠. 성경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책이 바로 나를 건드린 거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뭐라 그래요. 동물이라고 그러죠.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나요? 사람을요. 사회적 동물. 생각하는 동물. 고등 동물. 영장류. 언젠가부터 우리 사람을 무슨 동물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어요. 바로 진화론은 이 부분을 건든 겁니다. 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기존의 자기의 사고를 완전히 재편성했어야 됐어요. 예, 그러므로 이 영향이라고 보면 굉장히 큰 거죠. 여기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동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동물은 우리가 어떻게 될 대상, 다스릴 대상이고, 우리 누굴 닮았다? 네, 형상이라고 이미지 아니에요.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이미지가 난다 그러면 닮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더 자유로울 것 같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위치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문제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엄밀히 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초지일관 우리는 창조자를 닮았다 그럽니다.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뭐예요? 우리는 보이는 거에서 시작이 아니에요. 보이는 걸 초월하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시작이에요. 그분에서부터. 우리 신약성경을 보더라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뭐라고요? 창조하신 자의 형상. 넌 누구냐? 날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이미지 오브 크리에이터. 넌 날 닮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누굴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다스릴 대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1700년도, 1800년도 유럽을 지배했던 하나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이 바로 뭐냐면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자연주의. 자연주의. 자, 이거 식사한 다음에 더 자세하게 배워요. 자연주의란 게 뭐죠? 자연주의. 내추럴리즘. 모든 걸 설명하는데 뭐만 가지고 하자? 보이는 것만. 심지어 누구까지? 나까지.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여러분, 보이는 것 가운데 누구하고 가장 닮았나? 이 그림 중에. 예? 이분 아니에요? 이분. 원숭이. 진화론은 바로 고유혹에 걸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보이는 것만 하는 자연주의에서 나를 설명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올라갈 줄 알았는데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동물이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올라간 게 아니라 뭐예요? 떨어진 겁니다. 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건든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연주의는 완전히 틀렸다 그럽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 아나니. 그죠? 뭐로 알겠어요? 믿음으로 알잖아요. 예, 네, 우리가 이 세상 창조된 거.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온 게 아니다. 보이는 거 나타난 거 똑같은 말입니다. 즉,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보이는 거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 믿음을 버린 거예요. 보이는 걸 보면서 뭐만 생각하자? 보이는 것만. 심지어 누구까지? 나까지. 여러분, 여러분 안에 모든 걸 설명하는데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하고 싶으세요? 그게 자연주의예요. 그 유혹에 걸린 거예요. 올라간 게 아니라 떨어진 거죠. 여러분, 진화론은 우리 이제 여러 영향을 주는데 먼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한 다음에 세계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정말로 많은 큰 영향을 주는데 특별히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건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제가 성역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 마지막 아담에서 딱 걸리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아담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우리 아담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죠? 근데 자꾸 꼭 예수님 아담이라고. 여러분, 근데 이 마지막 아담만큼 우리의 전체 역사를,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를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죄 없던 적 있나요, 없나요? 아니, 아니, 여러분의 역사 말고요. 우리 총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죠? 죄 짓기 전에 아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 언제가 좋았어요? 처음에 좋았죠. 예. 즉, 아담은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담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 뭐냐 하면 범죄하지 않은 아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던 데가 언제밖에 없으니까. 근본, 너 진짜 내 형상이다. 예. 네. 아담의 모습밖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그때밖에 없으니까. 근데 아담은 범죄했지만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 없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처음 좋았던 곳을 갈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된 거죠. 맞습니까? 예. 네. 여러분, 만약에 이 앞에 부분, 마지막 아담을 설명하는데, 과연 첫사람 아담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죽는 거야? 내가 누구길래? 왜 죽는, 예. 언제가 좋았길래? 여러분, 지금 마지막 아담, 바로 어떤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죠. 그러므로, 로마서에 보면 아담은 뭐라고요? 오실자의 표상. 여러분, 모형이다. 여러분, 이 아담은 어떤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건 너 진짜 내 형상이다? 예. 네.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서 지금 원숭이 형상으로 사실 이때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진화론적 사고지만,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진화론적 교육과 미디어, 박물관 미디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제가 동물 중에 하나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원숭이 형상인지 알다가도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루이스 리키의 아들 리차드 리키입니다. 자, 이제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지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결정을 진화론적으로 갖출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이 사람이 한 얘기 보세요. 진화론자가 인류의 기원을 연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동물, 뭐라고요? 동물인가를 이해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푸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전제한 거예요? 동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현대에는 즉 지극히 많은 종들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구다? One of the animals. 동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화론이 들어온 다음에 자, 우리 사고의 변화들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것부터 하죠. 옷, 다 옷 입고 계시죠? 옷을 왜 입나요? 추워서.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우리는 처음에는 모두 없었다? 추위와 더위가 없었죠? 예. 네. 우리 왜 옷을 입게 됐죠? 예, 네, 죄 때문이죠. 그거 다 뭐 보고 하셨어요? 대단하시네. 도저히 알 수 없는 건데. 뭐 보고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가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없이 내가 왜 옷을 입게 됐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네, 춥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추위와 더위가 없었거든요.
죄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체주의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옷을 왜 벗냐고. 답은 딱 하나입니다. Look at the animals. 동물을 봐라. 아무도 옷 입는 동물 없죠? 네. Back to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자. 여기에다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네. 만약 성경이 우리 마음에 없다면 알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1800년도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2%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네, 다 나이 노인들이죠. 네, 진화론이 영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진화론 받아들이고. 네, 여러분, 런던 동물원에서 말이에요. 진화론자 2005년도에 항의한 거야. 왜? 다른 동물들은 다 있는데 누가 없다? 넣어준 거예요. 얼굴 보면 얼마 해피해요. 너무 겸손한 것 같죠? 이게 겸손한지 아닌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네. 이 사람들 하는 얘기 보세요. 동물들 가운데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인간은 단지 또 하나의 영장형, 즉 평범한 동물의 구성원형을 말하고 있다. 자기는 누구다? 동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들이 인간을 동물로 볼 때 우리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걸 상기시킨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거야 아닌가요? 우리 스페셜 오브 스페셜스. 창조자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그거를 확증할 정도로, 예,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을 정도로 특별하고도 특별한 거거든요. 나에 대한 문제예요. 예. 여러분, 성적인 타락. 여러분, 이제 진화론이 등장한 다음에 이 진화론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과학책에 들어있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들, 진화론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기존에 있는 사고 개념을 재편성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타락이 있는데, 성적 타락을 보면은, 자, 예를 들면 오늘날 2001년도입니다. 지금 더 변했을지도 모르죠. 미국 고등학교 중에 이 Focus on Family에서 조사한 거죠. 46%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한 번 이상. 고등학교. 14%가 4명 이상과 관계를 가졌어요. 34%가 이 조사하기 3개월 안에 성관계를 한번 가졌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이에요. 여러분, 프로이드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심리학자. 이 사람은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론을 이제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런 정리하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서양에서 등장하기 시작해요.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혁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행위를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가 알 수가 없죠. 예. 여기,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성적 충동, 리비도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지배되는데 성적 충동이 1차적인 동기고, 모든 것의 존재 이유. 그러면서 이제 성혁명이 일어나요. 성이 굉장히 이제 성적인 것들이 개방적으로 이제 변합니다. 좋은 말로 개방적이지,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 부부관계 아닌 상태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하나를 보면, 진화 과정과 개인 성장 사이는 유사함에 분명히 진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건 진화 단계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성장하고 진화는 다른 겁니다. 진화는 종류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예, 우리 작은 곳에서 큰 게 진화가 아니죠. 문화적 진화의 역량하에, 요 말이 중요해요. 사회와 개인의 도덕 기준은 계속 발전한다. 이게 뭐냐면, there is no standard. 우리의 삶 가운데 도덕 기준이란 건 없다란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때 이제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유럽하고 다릅니다. 자,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하겠는데, 유럽은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교회에서 진화론을 수용하게 돼요. 예. 자, 그런데 미국은 진화론 들어오는 걸 굉장히 억제했습니다. 일단 청교도 정신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과학적인 사실도 아니고, 이것이 미국에 들어왔다가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 깨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야금야금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이제 진화론이 들어오게 된 계기를 세 가지를 제가 드릴 겁니다. 예. 미국에서는 1930년도 이전에는 진화론이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들어오게 된첫 번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잔 뉴이라고 아세요? 우리 파더러브 아메리칸 퍼블릭 스쿨, 그러니까 미국 공립학교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이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주입식 교육은 나쁘다. 다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주도했죠. 여러분 주입식 교육은 나쁜 건가요? 성경은 주입식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주입식 교육이 아닌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예. 네. 뭐 수학, 과학 이런 걸 주입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서 철저하게 주입식입니다. 자, 근데 이때 1933년도에 이제 진화론적인 지식인들이 여기에는 이제 목사님들도 많아요. 이제 이 목사님들은 다 이단 목사님이에요. 유니테리안이라고 삼위일체 부정하고 이런 분들이죠. 근데 그때 이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1933년도에 인본주의자 선언문을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14개 조항을. 자, 근데 우리 뭐 시간이 없으니까 4개 정도만 보면, 1번부터 4번만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이게 33년도인데, 인본주의자들은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였으며 창조되지 않았다고 여긴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건 누구죠? 이걸 썩어질 피조물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예. I am who I am. 하나님을 피조물하고 바꿔버렸어요. 우주가 스스로 존재했다 그랬어요. 창조되지 않았다고 여긴다. 두 번째가 인본주의는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이며, just a part of a universe. 연속적인 자연과정, 즉, 진화론 결과로 변화되었다는 걸 믿는다는, 진화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보이는 것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보이는 걸 다스리는, 보이는 걸 초월한 분을 닮은 거죠? 바꿔버린 거예요, 나를요. 생명의 유기적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은 혼과 육체의 이원론은 배제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물질이, 그죠? 물질이 변하다가 생각하는 존재가 됐다 그러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물질이나 생각하는 거나 6이나 0이나 이런 것들은 구분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뭐죠? 하나님은 0이시니 보이지 않는 분이 뭐를 창조했다고요? 보이는 걸.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 0과 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분명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그런 걸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네 번째를 보면 인간의 종교적 문화는 종교를 믿는 것을 문화라 그랬죠. 자연환경과 사회적 위상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단계적 발전의 산물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다이 기독교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란 얘기예요. 예.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게 뭐기 때문에 믿는 거라고요? 사실이란 건 여러분, 안 믿어도 계신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감격 아니에요? 안 믿어도 계신 분이 있다니. 네.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안 믿어도 믿는 분을 믿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진화론적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약간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있었냐면 1925년인데, 자 이거는 한국 분들은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현대사를 배울 때 거의 나옵니다. 예, Monkey Trial이라고 하니까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다른 말로 Scopes Trial이라고 하는데 1925년도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Scopes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더 크게 보면 존 Scopes라는 사람이 테네시주에 아주 작은 시골이 난 데이튼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고등학교 생물학 교사가 아니에요. 체육 임시 교사인데 이 사람이 진화론을 가리켰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 테네시주에서는 교실 안에서 진화론을 가리키지 못하게 돼 있었어요. 법상, 주 법상. 미국이 그랬었어요, 여러분. 근데 진화론을 가리킨 거예요. 자, 이걸 학생들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가서 부모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때 법적으로 못했으니까 어떻게 했냐? 고소를 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정말 웃긴 일이지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예, 그때
진화론 측에서는 데로우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고, 그 다음에 창조론 측에서는 또 유명한 사람이죠. 브라이언. 이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캔디데이트로 두 번이나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캔디데이트 후보로. 근데 이제 올라간 아주 뭐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붙게 된 거예요. 1925년 7월 첫째 주일날. 이 재판이 얼마나 유명했냐면 그 작은 시골에 기자만 150명이 왔습니다. 몇천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그리고 그 재판을 그 옛날에 라디오로 생중계를 했어요.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왜 미국만, 그러니까 서양에서 미국만 진화론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재판했는데 재판 시작은 뭐죠? 법적인 문제였겠죠? 예. 네. 근데 법적인 문제는 이제 나오지도 않았고 창조냐 진화냐 디베이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진화의 증거가 몇 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지금도 없는데. 자, 근데 진화의 증거 낼 게 없죠? 막 대다가. 일주일을 재판하는데 진화의 증거가 금방 떨어졌죠. 진화론자들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어려운 부분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정말 답변을 잘합니다. 지금 그 일지를 봐도 자 99점을 줍니다. 자 여기 있던 기자들이 여기 왔을 때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실었을까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여기가 좁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기사를 다 어떻게 했냐면 고집쟁이 기독교인한테 핍박받는 진취적인 고등학교 교사를 거의 다 썼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이 미국의 진화론이 들어가게 되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예, 그래도 미국은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싣지 못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1930년도 이전에는 진화론을 안 실었어요. 근데 이제 야금야금 들어갔죠, 이때부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래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예, 그런데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35년 후에, 1960년에 당시 재판을 영화화했어요. 근데 이건 진화론자들이 만든 거예요. Inherit the Wind, 바람의 상속자라는 것이 1960년에 개봉을 하는데 전국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흑백 영화인데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자 근데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죠. 자 35년이라는 건 긴 세월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조작한 내용을 사실로 알았겠죠? 그러면서 미국의 여론이 흔들거리게 돼요. 그리고 60년에 바로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갑니다. 예. 자, 이제 그 영화 어떻게, 조작된지 이제 보겠습니다. 왜곡시켰죠? 여기 바이올로지 티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바이올로지 생물학 교사가 아니에요. 체육 임시교사예요. 풋볼선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연행하는 게 나와요. 이런 일 없었어요. 예, 이 연행이란 것도 없었고 또 이 연행할 때 사진도 찍고 그리고 뒤에 이제 제라마야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대동을 하게 돼요. 그 대동한 적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이 재판하기 전에 그 기독교인들이 막 한진하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막 찬양하고 이래요. 이러지 않았어요. 이때 데이턴 씨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스 했다 그랬어요. 그 기록을 보면. 바꾼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창조론 측, 대표인 브라이언이 멋지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코미디언으로 바꿔버려요, 이 사람을. 네. 근데 이 사람은 진지한 사람이에요. 유머 감각은 있었어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스콥스가 감옥에 같이 나온 게 나오는데 스콥스는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때 막 린치를 가해요 기독교인들이 볼까요? 이런 거 없었어요. 다 자극적인 내용이죠. 자 그리고 재판하는 동안에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데 이런 일 없었어요. 그 이때 제라마야 목사님이 진화론을 지지하는 딸을 막 저주합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브라이언은 아무것도 모르는 근본주의자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다 진화론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나오는데도 이 사람은 진화론자고 공개 디베이트도 할 정도로 진화론의 문제점을 잘 알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재판에 왔었던 동료들이나 와이프까지도 다 실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에요.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영화가 전국으로 개봉된 겁니다. 이때 미국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1960년에 바로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갑니다. 자, 이 1960년 이때부터 미국이 갑자기 변해요. 미국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는 1950년대입니다. 네. 그리고 2년 후에 교실 안에서 뭐가 없어지죠? 기도가 없어집니다. 예. 진화론 가르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 그래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영화는 당시 아주 유명했어요. 아카데미 상의 4개 부분의 후보에 올라갈 정도로. 예. 근데 사람들 다 이걸 사실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낙태에 대한 얘기, 미국이라는 거는 여러분, 미국에서는 여러분, 인공 낙태라는 게 없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미국의 여기 나온 것처럼 1969, 70년, 그러니까 60년대 교과서 진화에 들어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교육받았던 학생들이 결혼하게 되면서부터, 성장하게 되면서 갑자기 인공낙태가 등장합니다. 그 70년도부터, 69년이죠. 70년도부터 갑자기 증가해가지고, 지금은 뭐, 미국에서도 낙태는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무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 우리나라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우리 생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교회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생명을 어떻게 가르치나 이것도 굉장히 돌아볼 일입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의 이 진화론 이 낙태를 일으키는데 중요했던 교과서 내용은 뭐냐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도롱뇽, 거북이, 닭, 토끼 사람이 모양이 비슷했다. 해켈의 발생방 목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1880년도 논문입니다. 진화론자 해켈린의 논문 아니에요. 이 논문은 여러분 역대 생물학 논문 가운데 최고의 이조 논문이에요. 본인도 나중에 조작했다 그랬어요. 위에 그림이 해켈이 그린 그림이고 진짜 그림은 밑에예요. 조작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0년 동안 교과서에 있었던 거 아세요? 여러분 이 골드라고 하는 사람은 진화론자 중에 정말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2002년 사망할 때까지. 이 사람이 한 얘기처럼 우리는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무심함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부끄러워한다. 진화론자도 이거 가짜 틀렸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 그림 빠지는 게 재작년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 걸린 거예요. 한국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과연 엄마 뱃속에서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점점 커져? 어디서부터 사람이고 어디부터 사람이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걸 배아라 그러죠? 엄마 뱃속에 배아가 아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기억이 안 나.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 처음부터거든요. 성경에서는 주께서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였나이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걸친 겁니다. 생명에 대해서 인간인 어디부터냐? 인간 누구냐? 동물 중에 하나냐? 영향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진화론은 진화론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저 생명의 원천은 죽게 있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네. 학원 폭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진화론이 등장하면서부터 폭력이 증가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됐냐? 우리 히틀러는 진화론자인 진화론자였죠? 이 사람은 파리 죽이는 거나 사람 죽이는 거나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그때 그게 보편화돼버린 거예요, 독일에. 그 영상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마어마한 일 했잖아요. 이스라엘 600만을 죽이고 말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국민들이 그 얘기한 얘기, 우리가 그때 그걸 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쫓아갔는지 우리도 놀랍다 그랬어요. 그 안에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예, 진화론적인 게 있었어요. 생존 경쟁의 원리. 사람은 동물 중에 하나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생존 경쟁에서 내가 됐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쟁에서 질까봐 두려우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경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치세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거꾸로 섬기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놀랍게 반대예요. 왜? 진화론이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동물을 다스리는 창조자를 닮았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미국에서 다 아시죠? 컬럼비아 하이스쿨 슈팅 13명 죽었죠. 이게 시발점 아니에요. 대량으로 여러 명 대량 학살이죠. 이쪽으로 이 4월 20일인데 이때가 히틀러가 생일 히틀러 생일입니다. 백인 극우주의자들. 예. 여러분, 글쎄요.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네요. 예. 버지니아텍 아시죠, 우리? 예, 32명 죽었습니다. 커넥티컷 재작년 아시죠? 예, 26명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오늘날 매일 총기 사고로 어린이들이 8명 죽습니다. 예, 지금 아마 더 증가했을 거예요. 예, 1년에 3,000명 이상이 총기로 죽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기 아버지가 그 신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학교 총기 사건을 멈추게 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어. 누구한테 지금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못 가리키게 하면 하나님 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정확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것도 모르세요? 하나님 벌써 얘기했는데. 과연 오늘날 미국 학교에서 인간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가장 고등한 동물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내 생각을 우리 재편성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동물 중에 하나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재편성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예. 네. 여러분,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이혼율인데, 미국에서 이제 이혼을 거의 안 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뭐, 이혼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변화 추세를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1930년도부터 미국이 점점 증가합니다. 이건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결국 확 점프를 하냐 하면 역시 1970년도입니다. 이때가 바로 뭐예요? 진화론을 배웠던 학생들이 결혼할 나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을 할까요? 하나님 빼고 설명해 보세요, 한번. 그렇죠? 같이 있고 싶어서죠, 뭐. 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성경은 결혼을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야.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혼, 파란색으로 된 게 이혼 이제 트렌드인데 결국 언제 올라가죠? 이건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70년대부터 올라가잖아요, 숫자가요. 올라가다가 80년대 잠깐 내려가죠. 내려가는 건 이제 그때 인구가 이제 감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숫자도 위에 보니까 감소하잖아요.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이혼 숫자도 떨어지는 거죠, 숫자. 자,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혼 숫자가 좀 줄어들어요, 조금씩. 자, 근데 그 이유는 결혼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오렌지 칼라인데, 오렌지 칼라는 동거 숫자입니다. 지금은 결혼한 사람보다 동거가 더블, 두 배인 거 아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혼도 없는 거죠, 오피셜리. 근데 여기 트렌드를 봐도 언제부터요, 그게? 예. 네. 우리 70년도 들어서면서 갑자기 포물선으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겠죠. 자, 마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날 마약은 고등학교에서 12학년 때까지 50% 이상이 마약을 한 번 이상 해본 거 아세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통계 보면 80% 이상이 마약을 한 번 이상 눈으로 봤다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이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통제가 아주 어려운 거죠. 자, 이제
맨 마지막 세미나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자세하게 저희가 다기로 하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하는 바죠, 우리한테. 저희가 일단 세계관에 대한 것들 제가 빨리빨리 짚어봤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진화론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자기의 세계관을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재편성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 재편성된 세계관을 들어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때 진화론이 틀렸잖아요. 벗어나서 성경이 맞잖아요. 중간 단계 없죠, 사람하고 동물 사이에. 우리 정말 다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써있죠. 그걸 다스리는. 우리가 이걸 알았을 때는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재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